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습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꿉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그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고자.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